시작! 룰룸, 안녕하세요. 시화입니다. 야이. 오늘 하루 종일 집에 있기 때문에 한국어 공부하는 것을 쉬고 보도록 할게요. 야이. 오랜만에 한국어 브이로그예요. 해피 뉴 이어. 야이. 일단 지금 일어났으니까 세수하고 밥 먹을게요. 바이바이. 세수라고 단어는 오늘 처음 알았어요. 세수. 오케이. 짜잔. 오늘 아침 밥은 큰 멜론빵. 예. 한국에도 멜론빵 있어요?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요즘 샀어요. 뭐 먹어요? 진짜 크다. 최근 한국 드라마를 보고 싶은데 여러분의 추천하는 한국 드라마 있어요? 알려주세요. 한국 드라마. 다 먹고 내 방으로 왔습니다. 예. 요즘 아침 밤 후에 이거 먹어요. 글타치온 콜라겐 비타민 C. 예. 글타치온은 합성을 억제하여 투명감 있는 피부에 다가갈 수 있어요. 글타치온을 뿐만 아니라 피부를 건강하게 해주시는 콜라겐과 비타민C까지 들어있어서 한 개로 세 개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요. 어렵다. 자, 이거 먹을게요. 많이 있어요. 예. 잘 먹겠습니다. 아, 맛있어. 맛은 레몬 맛이에요. 하루에 한 개만 있으면 되니까 계속 가기가 편해요. 편해요. 지금은 3시예요. 지금부터 한국어 공부하기 전에 화장할게요. 뭔가 화장하면 기분 좋아요. 매번 말하는데 말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단어가 뭐라서 알고 있는 단어로 열심히 얘기하고 있어요. 이상하는 거 있지만 마지막까지 봐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녕. 화장 쿡. 오늘은 한국에 있는 화연짱이랑 전화하려고 했는데 바빠 보여서 포기해요. 기회가 있으면 전화할게요. 화연. 한국어 공부할게요. 오랜만에 이 책을 봤어요. 안녕하세요, 시화입니다. 오늘부터 이 교과서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아직 한국어는 완전 모르겠지만 앞으로 매일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는 오카야마에 살아요. 17살. 생일은 3월 27일. 좋아하는 색은 핑크 보라색입니다. 더 좋은 자기소개를 할 수 있도록 공부합니다. 1년 전입니다. 짜잔. 공무원, 교사, 약사, 의사, 간호사, 비서, 영화 배우, 가수, 개그맨, 스포츠 선수, 아나운서, 주부, 대학생, 고등학생, 유학생, 유튜버.
약속이 있습니다. 아스카 씨, 오늘 약속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이츠노마니카 겁나니 헤어가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오케이! 한국어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지금부터 간식을 먹으려고 할게요. 야이! 근데 지금 다이어트 중이라서 확실히 선택해야 돼요. 와다다! 시작! 뚜루룽! 가져왔어요. 야이! 지금 다이어트 중 때문에 짠! 곤약 젤리 먹어요. 야이! 곤약 젤리씨. 어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개에 6칼로리로 맛에 종류가 많이 있어가지고 질지도 않고 배변도 좋아질 것 같아요. 제주 감귤 곤약 젤리. 일본에서 하이비스카스, 한국에서는 히비스카스? 응? 히비스카스. 히비스커스. 히비스커스. 네. 히비스커스. 그리고 복숭아. 요구르트. 요구르트. 겨우. 마스카토. 모스케. 모스케. 발음 진짜 어렵다. 애플 망고. 오늘의 기분은 짠! 이거 복숭아 맛 잘 먹겠습니다. 일본어 실례. 일본어 실례. 추추추추 する 타입이라서 すごく 락데 いいですよね. 괜찮아요? 곤약 젤리 오랜만에 먹었어요. 맛있어. 잘 소개할 수 있는지 진짜 걱정해요. 괜찮아요? 아무튼 진짜 좋아요. 이거 6칼로리 다이어트 중에 여러분 이거 먹자. 포만감도 있어요. 저는 지금부터 편집 할게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いつもなります. 그러니까 시간이 있을 때 천천히 편집 할게요. 네, 안녕. 와, 벌써 저녁 시간이에요. 예, 배고파. 저녁 배고파. 잘 먹겠습니다. 1시 48분이에요. 아, 엄마가 왔습니다. 이거 누가 撮ってるから 소개したい. 포테토, 예이. 하이. 여러분, 오늘은 어떤 하루였나요? 저는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하고, 라이브 방송도 하고, 진짜 재밌는 하루였습니다. 예이. 오랜만에 한국어 브이로그 니까 조금 힘들었어요. 앞으로도 한국어 브이로그 많이 할게요. 그리고 한국어 공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트레이닝 할게요. 오늘도 피곤해요. 트레이닝 끝나면 프로틴 먹어요. 짜자자자자자자자. 예이. 프로틴 두 개 있어요. 조류 프로틴. 그리고 사냥육 프로틴. 오늘은 어느 쪽으로 할까? 오늘은 사냥육 프로틴. 입니다. 입니다. 믹스.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맛있어. 콩가루? 콩가루. 콩가루 같은 맛이에요. 운동 후에 프로틴 마시면 근육량을 발음 괜찮아요? 근육량을 노려주는 효과가 있어요. 근육량이 늘어나면 기초 대사도 올라가기 때문에 다이어트에도 좋아요. 잘 먹겠습니다. 야! 그럼
목욕할게요. 야이! 안녕. 다녀왔습니다. 야이. 와, 진짜 졸려. 자기 전에 일기를 쓰고 잘게요. 오케이. 일기는 기회가 있으면 공개할게요. 그럼 오늘은 잘게요. 마지막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예매 見てください. 안녕. 잘자. Good night. はい、というわけでどうだったでしょうか。今回紹介したこの3つ、これとこれとこれ、もちろんですね、この別の味もですよ、この形ね。この3種類のものはですね、9点で特別割引価格で販売されております。クーポンもあるので、ぜひ皆さん概要欄をチェックしてみてください。というわけで皆さん、最後までご視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また次回の動画でお会いしましょう。バイルンルン、バイバーイ。インスタグラムとツイッターのフォロー、チャンネル登録も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コメントもお待ちしております。バイバーイ。여러분、안녕。사랑해。